대통령의 소위 도움으로 공천받고 선거 때 되면 대통령이 과거에 내려가서 선거운동 해주고 그리고 다선으로 키우고 국가 요직에 앉히고 그 수많았던 소위 말하는 박근혜의 친박 실세들, 자장들이 그들이 뭘 했습니까? 본질을 봤습니까? 촛불 세력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몰고 갈 때에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어딘지를 그들이 파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뭉쳤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고 간했습니까?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치적 활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배지를 던지면서 내 목을 걸고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니다 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을 뒤져보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자장이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위 우리가 촛불 세력들에게 무너졌다. 그리고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임금의 말 한마디로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정시대에도 대통령은 당시의 왕은 사관이 없이는 일제의 대신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 통치에 관련된 모든 행동과 말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현실의 하나하나 것들이 다 후대의 소위 기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통치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실들이 모여서 그 역사적 사실들이 모여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후손들이 그 역사를 소위 음미하고 사색하고 통찰하고 읽어봄으로 인하여 후대의 경계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물며 왕정시대에도 이러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고 이 민주주의 시대의 핵심적 본질은 크든 작든 소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은 당했습니다. 이제 잘못으로. 저는 대통령의 판단 잘못이고 주변의 미숙함이고 그리고 비겁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우파 정당이 몰락하고 이 나라 국가 위기로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로 몰고 가는 이 좌파 정권의 소위 등장을 잇게 한 원인을 제공한 그 대표적인 몇몇 분들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듯이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좌파 촛불 세력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체에 책임질 것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출당 조치에 관련되어서 분노하시는 애국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할 때 그 애국시민이 영하 25도가 넘는 엄동 혹한설 안에 시청 앞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수백만이 모여서 탄핵의 부당함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그리고 구속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촛불 세력과 오늘날 좌파 정권을 이룬 그 정치 세력의 본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경청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내었나요? 탄핵을 막아내고 구속을 막아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의 건강한 우파 세력을 밟고 그들의 좌파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미 30년 동안 이 나라 교육, 언론, 기업, 심지어 여러분 통진당 이석기 사태를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까지 침투를 해서
북한이 내려올 때 후방을 교란하고 주유소, 철로 등을 폭파하고 이런 진지전을 각계각층에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의도가 이제 30년 동안 결실을 맺은 것이고 그 결실의 빌미, 도화선이 바로 뭐냐면은 지난 탄핵 정국에 빌미를 준 최순실 사태고 그리고 우파 정당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탈당 권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른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이 당의 소속 인원이었던 그 두 분에게 무슨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좌파 정권을 4년 뒤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4년 뒤에 그래도 이 우파가 굳게 뭉쳐서 소위 다음 문재인 정권을 잇는 좌파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자유대한민국은 어쩌면 한반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